Nice Game TV.고품격 궁서체 신의 한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또 바탕제로 좀 해도 되니까요. 네. 아 네. 그러시죠. 나도 다 다리 꼬아야지 지금 나도. 네. 다리 좀 꼬고요. 네네. 자 일단 뭐 국내 리그 소식도 이 저희가 좀 소소하게 전해드렸는데 네. 크게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오지도 않았었고 뭐 지금 조금 전에 그 흥미진진한 사실 경기보다 더 재미있는 챔스가 더 재미있습니다. 서킷 포인트 상황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뭐 얘기는 좀 줄이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어디든지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보면은 1차적으로 죄송합니다. 아유 방송 몇 년째인데 정말 실제 아이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누구나 찾아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정보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네. 그런 어떤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끼리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신의 한수에서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신의 한수 재미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테마만 놓고 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의 한수 재미도 신의 한수 재미인데 네. 아휴 방송 언제 늘래? 네. 마이크 기울여야지. 쯧쯧. 애템. 아무튼 그럼 이번에 가장 이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약간의 리빌딩들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좀 안 좋게 이미 일단 뭐 당분간 별 일이 없으니까 그 팀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네. 당장 MVP 블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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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변경. 네. 식스맨 교체. 이거 어떻게 보세요? MVP 블루 얘기 여쭤봐야겠죠. 저는 모르는 MVP 분들인데요. 저, 아, 무슨 오전 친구들도 아니고 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멤버 중에 같이 게임했던 멤버가 한 명도 없네요. 없죠. 블루 쪽은 저희랑 상관이 없죠. 블루는 이름만 그대로 계산한 거지 다 다른 멤버니까 어떻게 네. 보면 오존이나 차라리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지. 네. 네, 오존 같이 게임했으니까요. 일단은 뭐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춘향이 네. 선수가 서포트로 가게 되고 에프람 네. 선수가 또 빠지고 이제 스플릿 선수가 식스맨에서 이제 정글로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 에프람 선수가 기록을 그 세웠죠. 김정균 코치가 LOL 최초의 은퇴 프로게이머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김조 선수는 최다 경기 리그 중 하차. 나. 네. 왜냐면 이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그때 아~ 예, GSG 당시 때 이정현 아~ 선수 아 맞네요. 아~ 네, 저 지금 내려갔어요. 아 맞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 추측하는 바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이제 김조 선수 같은 경우가 카오스 시절부터 사실은 나이스게임 TV에서는 잘 알기 때문에 이 선수의 단점 중 하나가 무대 울렁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아 나랑 똑같네. 네, 무대 울렁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실제 뭐 중요 경기 때마다 떠는 그러니까 평소 기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좀 MVP 블록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엔트리 변경을 했고 뭐 그 결과 썩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무대 울렁증 관련해서 그래서 강승현 사람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어느 정도인지 그게 사실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고가 안 되고요. 내가 이긴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뒷배경에는 저는 저랑 노철이는 그런 경우였어요. 자꾸 지니까 대회 오프에서 이긴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아~ 유리한 상황이 돼도 누가 봐도 우리가 유리하지만 우리는 이기는 그림 못 그렸어요. 이게 승리가 우리께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마치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자신감 상실까지 그게 이어지네요. 그쵸. 실제로 지금도 노페 선수 두산에 들어가면 약간 좀 표정 굳고 경기 중에 약간 의아한 부분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 아프거든요. 아 얘가 아직도 이러네 이런 느낌으로. 나는 여기서 꿀 빨고 있는데. 네네네. 같이 고생하는 생각나고. 그쵸. 네. 그때 진짜 저희 둘이 88로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저희 둘이 벌벌 떨고 동생들이 저희 격려했어요. 형들 정신 차리고 한 판만 해요. 여기. 아, 그만큼 좀 멘탈을 잡아줄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사실은 뭐 김주호 선수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MVP 블루에서 정확하게 이런 거다라고 말한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네. 이전에 알려진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측성 발언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바뀐 게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결과는 안 좋아요. 결과는 안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서포트에서 이관영 선수의 플레이가 좀
부진한 모습도 많이 보였고 최근 서폿이 예전보다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정교해지고 봇 싸움이 사실은 엄청나게 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런 그 포지션을 그것도 시즌 중에 전향한다는 거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 건가. 팀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안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MVP 자체 그 총감독님이잖아요. 네. 총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가 그거예요. 어쨌든 같은 팀 멤버로 끝까지 오래 가면은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런 분이 그걸 바꿀 생각하셨다면은 꽤 심했다는 얘기겠죠. 뭔가 이유가 정말 있다. 네, 잘 파고 드신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그쵸.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총감독님 진짜 멤버 바꾸는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관영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다이렉트로 날리면 서폿을 못해요. 네. 근데 서폿을 평타 이상을 치게 되면 저는 이관영 선수는 정글보다 서폿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선수 특징이 기복이 어마어마해요. 아 그쵸. 잘할 때는 진짜 막 뉴메탈을 창조해요. 근데 한번 망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와르르 망해져서 예전부터도 MVP 블로가 네,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이관영 초반에 킬 먹냐 킬 주냐만 봐도 MVP 블로 경기를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좀 위험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정글이라는 포지션은 그게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네. 전라인에 똥을 배달할 수가 아니 똥은 좀 그렇죠. 아무튼 배달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서폿으로 그게 그 라인에서 서로 한정되게 되면은 서폿이 초반에 집중해야 될 역할 자체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변수 자체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피지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관영 선수의 단점을 없애는 데는 저는 서폿은 제격이라고 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글 잘한 사람들이 서폿 잘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있죠? 맵리딩 같은 게 잘 돼서 그럴까요? 노페 선수나 댄디 하는 거 제가 같은 팀이라 저는 걔 둘밖에 못 봤거든요. 네. 솔랭 하다서 서폿 하고 보면은 잘해요 진짜. 다른 라인 하는 사람들보다 정글러가 서폿 잘해요. 약간 좀 템 없이 싸우는 것도 비슷하고 맵리딩 잘하는 것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노초진이 확실히 서폿 잘해요 진짜. 아,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제 그 두 해설 모두 네. 장기적으로는 좋다 좀 단기적으로는 좋지 네. 않다 같은 판단을 근데 하셨네요. 근데 문제는 그 장기라는 거는 네. 잘하게 된 이유인데 과연 잘하게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냐 아. 그거는 좀 사실은 논의의 문제죠. 지금 이제 마침 강승윤 해설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정글이 서포트 잘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 팀을 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LGIM도 네. 변화가 좀 있었죠. 탑이었던 라일락 선수 서폿 그냥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 선수는 이제 정글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네. 그게 본인이 전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되면은 서폿 잘하는 사람 정글 잘하고 이러는 건데 서폿 잘 못했는데 뭐 저요? 아니요 아, 라일락 선수요. 라일락 네. 선수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탑이나 미드였잖아요. 원래 정글러가 아니었어요. 네. 원래 탑이나 미드였는데 그걸 서폿에 갖다 붙이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게 티가 났어요. 서폿을 레오나를 했거든요. 레오나 서폿 하는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서폿 한 플레이를 안 하고 솔라인 라이너 같은 플레이를 해요. 킬강 노리고 막. 네, 킬강 노리고 뭐 개인 오는 거 호응하고 호응 잘하고 이런 거. 그래서 레오나 서폿 한 거였고 거기서 티가 났어요. 아 정말 탑 솔러다. 확실히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라일락 선수는 아쉬운 거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치열한 탑 경쟁에서도 밀려나서 네. 탑으로 복귀했을 때도 사실은 좋은 모습이 안 나왔었죠. 그렇죠. 당시 라일락 선수는 뭐 만나면 벌벌 떠는 그런 선수였는데. 네. 그렇죠. 레전드였는데. 네. 그렇죠. 사실은 네. 1세대의 그런 어떤 레전드 중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하향세를 겪은 선수가 아닌가 싶고. 뭐 어쨌든 LG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줬던 게 이제 라일락 선수가 정글 되면서 네. 1팀에서 2팀으로 가고 네. 그리고 2팀의 정글이었던 레인오버 선수가 이제 1팀으로 왔었는데 과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레인오버 선수가 원래 좀 주도적으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네. 오더 내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가 또 머리가 좀 더 빠르고 나이도 어리고 피지컬도 좋으니까 팀을 잘 이끌어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가지를 한 게 어쨌든 나머지 선수들은 원래 IM 1팀 멤버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패배가 계속 그 쌓이고 쌓이면 이기는 법을 까먹어요. 이기는 법을 까먹으면 진짜 유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걸 못 끌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본인 라일락이 아니고 레이노 선수 본인 자체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안 좋은 팀 리빌딩의 케이스가 돼버렸고 네. 그 전례도 사실은 있던 게 카카오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백한 실패였잖아요. 그때는
그 용병술에 네.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 싶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레이노버 선수 같은 경우는 막 정글 잭스 같은 걸 활용하고 특색 있는 선수라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아쉽게도 LG가 뭐 성적이 잘 안 나왔다 보니까는 다음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뭐 내년은 다르다. 네. 그렇죠. 다음 시즌 다르다. 네. 야구는 다르다 이번엔. 네. 그렇죠. 네. 달랐나요? 그래서 좀 이런 리빌딩 자체가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결과는 사실은 누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건데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어쨌든 인셉 같은 경우는 잘하니까는 탑 그래 잘 갔어 이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막 선수 및 관계자분들 지금도 뭐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코치진이 할 일이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도 같다. 네, 엠블루는 장기적으로 볼 때 확실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지션 변경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엠블루 자체의 하향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천주 선수가 또 좀 헤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천주가 럼블로 꿀 빠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오히려 한창 럼블일 때도 벤을 당했었지 럼블을 많이 하지 않고 항상 고통받는 캐릭터였는데 네. 요새는 진짜 뭐 영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이재훈 선수는 참 잘하고 선수들 사이에서 평가도 되게 좋아요. 좋은 미드라이더라고. 저도 항상 이재훈 선수 높게 평가해요. 네. 진짜. 근데 이상하게 또 요새는 경기에서 뭐가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총체적으로 오히려 데프트 선수가 그냥 꾸준히 계속 자기 밥값을 하는 그거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전 엠블루와 똑같아요. 어떤 헤르메스 혼자 밥값하고 나머지 다 정신 못 차리는 그림. 똑같아요. 터가 안 좋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이름 바꿔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이름 바꿔야 MLP 돼요. 그림 뭐 이런 걸로. 네, 진짜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네. 그림. 블루가 약간 우울하다 뭐 그런 거와 일맥상통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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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런 건 좀 있죠. MVP 5전 되고 나라 5전층까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문제였다니까. MVP 이름이. 스페이스로. 안드로메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MVP 유니버스?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국내 뭐 소식은 여기서 잠깐 줄이고 네. 해외 리그 소식 간단하게 네. 다른 것보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현재 LPL 네. S게임TV에서 금토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상외로 재밌습니다. 예상외로 아유, 재밌습니다. 예상외 CG죠. 네, 그리고 OMG 오마이갓이 오마이갓 약자입니다. OMG 네. 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 OMG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한타는 진짜 못해요. 한타를 이렇게 못할 수가 없는 팀인데 운영을 잘 끌어가기 때문에 네. 정말 그 프로 지향의 아마추어들이라면은 보고 배워야 되는 팀은 바로 OMG예요. 진짜 운영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쪽수 많은 싸움을 잘 이끌어요. 네. 그 운영을 배워오고 어떤 아마추어들 나름의 젊은 특히 팩 있는 젊은 친구들의 피지컬이 더해진다면 사실은 그렇죠.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순위를 보면 굉장히 의아한 네. 순위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이피오콘 같은 경우에는 저 어제 기적의 네. 1승 아유 저도 모르게 환호를 질렀는데 1승 했네요. 기적의 1승 어제 했거든요. 이렇게 됐고 이제 뭐 LMQ까지 또 YG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로얄 클럽이 예상외로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고 P가 지금 네 올라왔어요. 그리고 IG의 어떠한 뭐 이런 한 리그 하나 가지고 몰락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성적이죠. IG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렇죠. 네, 지금 우승 4패 4위입니다. 네, 뭐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승 2점 패 1점으로 돼 있고 네. 나중에 동률이 나올 경우에는 상대 전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네네. 플리그 방식이니까는 만났을 때 전적이 누가 좋냐이고 상대 전적마저도 같아질 경우에는 네. 이제 승리 시간으로 따지더라고요. 승리 시간이 가장 짧은 빨리 더 이겼던 팀에게 이제 우세승을 몰아주는 네. 그런 방식이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 리그 보면 중국잼, 퍼즐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LPL은 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퍼즐은 없는데 와드 먹방이 좀 많이 나오죠. 아, 나중에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무슨 계속해서 리와인드가 되는 느낌이에요. 바로 앞에서 와드 꼽고 가서 또 지우고 또 와드 꼽고 또 지우고 이래 나중에는 막 와드를 지웠어요. 으아! 핑화 꼽았어요. 이러면서 했다니까요. 10분 내내 그걸 하는데 네. 아우. 그리고 정말 특이한 쉬는 시간이 있는 리그라는 거. 아, 한 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확실히 중국은 만만한 문화가 네. 천천히 하는 문화가 근데 그렇게 좀 신중하게 플레이하는 경기도 있습니다만은 예상외로 상당히 좀 특히 우리 WE가 달라졌어요. 요즘 어디 가서 뭐 무슨 고영기 해설은 대리 같다고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오프라인 경기인데 네.
너무 강하게 압박한다고. 오프라인 네. 대리 그 의혹을 제기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네. 압박합니다. 압박 보통 이제 뭐 한다 딱 이겼어요. 귀환하겠죠 하고서는 이렇게 종이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어 한다로 예 계속 가고 막 네. 타워를 밀고. 이게 왜냐면은 네. W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사야 된다는 게 예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전에 그렇게 강력한 팀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네. 강팀이 없어서 W가 강팀이지 W 자체가 강팀이라고 평가는 안 받았었고 네네. 한국 팀들도 W랑 스크림 해주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W가 스크림 좀 네네. 해달라고 한국 팀들한테 부탁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때 이제 지금 그 FGGF 네. 선수 영입하고 롤드컵 직전에 리빌딩하고 그때 한 3주 네네. 만에 롤드컵을 나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미친 듯이 달려서 리빌딩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 마쳤기 때문에 사실은 롤드컵에서도 CLG랑 그렇게 혈전을 펼쳤었고 그 뒤로 모든 대회들을 W가 싹쓸이 하는 게 나왔었고 네. 그때도 이제 그 IG 매니저랑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W 너무 무서운 데다. 왜냐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 리빌딩을 그 정도로 해가지고 팀폼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 와중에 텐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딱 제일 중요한 롤드컵이 목전에 있다 보니까는 아마 WE가 그런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를 준 것도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지금 스타일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지금 빡빡 연습을 해보는. 아 맞죠. 허물을 벗듯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모양이 또 MVP 블루가 또 네. 실패했잖아요 리빌딩은.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 네네. 그것도 있고 또 바로 얼마 전에 드렸던 IEM 상하이 같은 경우에 WE가 또 우승을 했거든요. 네. 오래간만에 보는 결승전에서 WE와 IG 경기였는데 WE가 뭐 약간 IG로 제가 착각할 정도로 네, 그렇죠.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고 초반에 이들 꼬박꼬박 다 챙겨가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놈들은.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중국 리그를 보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핑을 보면은요 150인데 아 맞아요. 이게 강철 팬티라니까요. 이게 나중에 한번 가보지 않았나요 중국? 저도 갔을 때 네. 그때는 핑이 60이 나왔거든요. 아 엄청 빠르네. 그렇겠어요. 오프라인 대회였는데 바로 상대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네. 핑 60이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가 저희가 W랑 대진 딱 됐을 때 딱 네. 들어가는데 로딩이 들어가는데 핑이 8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3시간 지연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빡친 미사일 선수가 네. 800을 그냥 하자고. 아 그냥 하자고. 그냥 하자고. 그러니까 무서운 팀이라는 거예요. 중국 팀 절대 네. 무시하면 안 돼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냐고 800인데 이거를 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 가더라고요. 짜증내면서. 그냥 하지 이런 느낌으로. 익숙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다섯 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800에서 200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핑이었는데 그때 W가 그 포인트가 높아가지고 지던 이긴 상관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아까 그 1부에서 했던 복귀처럼 네. 이제 뭐 랜턴을 던져서 뭐 그런 느낌 준다고 해도 내가 지금 랜턴을 던지면 2초 뒤에 나갈 테니까 걔가 움직이는 거 내가 그치기까지 4초.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제로 영역에서 게임을 그렇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중국은 좀 그래서 저는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OMG 정말 잘하고요. 그게 뭐 북미스와 저희가 게임할 때는 150핑이 정상이었잖아요. 네. 150핑 적응을 하면은 그것들도 할 만한데 150핑 하다가 8핑으로 게임하면 그게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다시 못하죠 그리고. 네, 진짜 많이 달라져. 리신이 그때까지 그런 챔피언이 아니었어요. 8핑이 되니까 그때부터 한국 서버 리신이 시작한 거지. 이렇게 반응이 빠르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 피했어요 지금. 네. 팔짱 뛰어서. 잘하셨습니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방심하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LPL 이제 금토일에 항상 나이스 게임 TV에서 중계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 채널을 중계해드리죠.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준비된 게 변화 관련 네. 소식들이 몇 가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우선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마스터이에 대한 얘기. 네. 마스터이요. 네. 네. 드디어 바뀌었잖아요. 가장 해설이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네. 마스터이. 제가 네. 한번. 어때요 와이? 저는 직접 해보지는 못해서 아직 진짜 이게 애매한데 정글이든 탑이든 제가 둘 다 해봤어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느낌은 템이 나올수록 정말 강해져요. 템이 나올수록, 나올수록. 아이템 길치가 높아서 그러니까 우주 스타일의 그 트루 데미지도 네. AD 계수로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D가 높으면은 알파도 세지고 우주 스타일도 세지고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꿔 말하면 템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이어 캐릭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강점 중에 하나였던 탱 마스터이가 왜 그때 좋았냐면은 우주 스타일의 액티브 효과가 지금처럼 AD 계속 받는 게 아니고 고정이어서 네네. 템이 없어도 어쨌든 AD 70이 올라가잖아요. 액티브 켜면은 급발로 딜을 했었는데 지금은 템이 나와야 그만큼 효율이 나와가지고 예전만큼 탱 마이가 그렇게 막 탱도 하고 딜도 하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나와요. 실제 NM에서 나왔었고요. 네. 원래 탱 마이가 그보다 좀 더 세거든요. 그렇고 거기서 그렇다고 또 애매하게 딜템을 올려버리면은 딜템을 마스터 잡기 진짜 쉽거든요. 탈진 거고 때리면 죽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 탈진 거 침착하게 마스터가 막 진짜 막 무한의동 들고 있고 펜덴 들고 있고 막 이런 마스터 달려와요. 네. 탈진 거고 때리면 죽어요. 그만큼 침착하게 대감 중심형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저는 언제 생각하는데 공템 마이나 별로 안 좋아요. 한타 때. 좀 섞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NAB 때 그 블루오즈 선수의 탱마이가 탱마이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 그렇게 옹호를 했고 좋다고 생각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패치에서는 그거마저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마스터이는 뭐 실력이 높아질수록 한타 비중에 있어서는 진짜 좀 별로인 것 같고 양미나사의 좋은 챔피언. 더 좋아졌다. 양미나사에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도 탱남. 사실은 강제 버스 중에 저 진짜 저 낮은 구간 때 강제 버스 중에 하나 최고가 마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템 바 너무 잘 받아가지고 끔찍하더라고요. 양악하기 시작하니까 노멀하니까 막 20킬은 그냥 넘던데요. 그분이 좋아하시겠네요. 아 그럼 AP AP. 아 그분은 AP 많이 하시는 분이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의 마스터인은 더 애매해진 것 같아요. 더 애매해졌다. 더 애매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쨌든 상향이 되긴 됐는데 뭔가. 네. 아 그 왜 그러냐면 정글로 써야 되는데 탑솔 해보니까 이게 상대가 잘하면 절대 못 이겨요. 해보니까 상대가 못할 때 이기는 거지 상대가 잘하면 절대 못 이겨요. 동실력인 마스터가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정글을 가야 되는데 정글에 가면 정글로는 템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마스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탱도 안 되고 탱도 안 되고 딜도 안 되고.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예전 게 나은 것 같아요. 찬양하실 줄 알았는데 패시브도 네. 더블 스타이크 있잖아요. 그 패시브도 네. 더 안 좋아요 지금이. 의외의 댐이 들어가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주기가 네. 짧아지고 네. 데미지가 약해졌잖아요. 톡톡 때리는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3, 4레벨 갱킹 할 때 모아놓고 와서 탁탁 두 번 치는 그런 플레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변수도 못 만들어요. 결론은 애매하다. 저 진짜 애매진 것 같아요. 정글 마인은 진짜 애매했어요 지금. 탑솔은 못 쓰고. 멋있기만 하고. 멋있긴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멋있어요. 너무 말하면 재밌거든요. 진짜 멋있는데. 근데 이기려면 하면 안 돼요. 마이 자체가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사실은 상향 잘못하면 진짜 난리 나는 챔프다 보니까는 라이즈에서 더 세게 만들고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더 써도 됐을 텐데. 그냥 두면서. 네. 아니면 그냥 카오스 적혈기 그때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만들어도 되죠? 분신술 쓰고. 네, 궁극기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일단 그 외형 리메이크도 되고 그런 탓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상계에서 팽률이 아주 정말. 네 많이 해보죠 네, 일단은. 수직 상승을 했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면 천상계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네. 천상계 점수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질 게임이 많아가지고 마스터 나한테 한번 해보지 점수 올리는 그만이니까 네.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오히려 치열한 금장과 플레이 구간이 더 그 픽 따지고 그러거든요. 네. 아 어차피 그냥 네. 네. 그 아래 동네가 훨씬 더 픽 잘 따져요. 저희는 마스터 골라도 해 그냥 지면 지는 거고 뭐 다시 올리면 그만이지 이런 느낌이라서 와닿지가 않죠. 저희는 그 동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런 거 픽 많이 나와요. 저는 한 경기 질 때마다 네. 혼자 의자에서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신데 10판 하면 한두 판 그런 분들 계시고 대부분 지면 그냥 왜 졌지? 단판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 단판은 네. 주켜 한번 하든가 뭐. 네. 네. 그래서 마이는 좀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직접 체험은 못했고 주변 의견을 물어본 결과는 그냥 예스잼용. 예스잼 네, 예스잼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재밌고. 네. 근데 이기려고 하기엔 좋은 픽은 아닌 것 같아요. 대회에서 나오는 건 더더욱 힘들 것 같아요. 네. 아. 정글로서도 더 애매진 것 같고. 네. 아 다행이네요. 그 회사의 송창주 사원이 네. 마이충 세트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어 그렇죠 나왔죠. 저는 나왔죠. 이제 마이 챔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걔가 약을 팔잖아요. 맨날 뒤에서 갑자기 나한테 세주환이 뭐 나왔는데 그걸 빨리 사야 된대. 그래서 너 세주환이가 없고 정글도 안 하고 세주환이 별로 그랬더니 이거 지금 안 사면 가격이 엄청 오르게 되는데. 걔 무슨 커미션 받나 봐. 모르겠어. 뭐 띄워주나 봐. 그래서 네. 자꾸 사래. 나도 네. 모르게 오 하다가 계산해주면서 지금 이게 세일이 아니지만 세주환이를 사고 이것까지 사면 나중에 올랐을 때 계산해보면 이득이래. 마케팅 대리잖아요. 마케팅 대리 송 대리님. 아 맞네. 마케팅이잖아요. 소금 안 되죠. 아, 연습하는 아, 마케팅 거죠. 당했어. 마케팅이잖아요. 소금 안 되죠. 나한테 연습하는 거야? 업무를? 샀어. 네. 근데 이제 마이충 세트까지 옆에서 이제 곁들이로
팔려고 하더라고요. 많이는 아직 안 샀거든요. 다행이네요. 사지 마세요. 네. 네.